야,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뭐래요? 이야기 앞뒤가 안 맞다 하면서 일단 수지한테 전화 온 걸로 봐서는 인신매매 보물은 보고 가출한 걸로 봐야 된다 하면서 경찰에서도 찾는 데까지는 찾아볼 거라 하면서 좀 해봤어. 신데렐라 나와 볼래? 엄마 보고 싶은 거 봐라. 아이고, 시연아, 미리 좋아하는 빵빠르 사왔대. 빵빠르빵, 빵빵빵빵빠르빵. 당신이 까지 사왔네. 아이고, 많이 찾아왔네. 되게 사왔어. 시연아, 우리 빵빠르 보급실랑 신데렐라나 볼까? 오늘 당신의 쿨라친 거 들키는 날이라 그러던데. 엄마 그래 그것이 그렇그런 눈기가 좋다면서 뭐 독설공주인가 신데렐라인가 한 거지. 말이라고 그 이승희의 머리가 요새 난리다 이거.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오빠들 노래만 들어주세요. 알았죠? 알았다. 카이카네. 되게 기다린다. 여기요. 35번 강준희 생년월일? 10월 4일이요. 1004. 천사네. 천사. 예. 사람의 마음은 천층만층이다. 수고하세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애정을 나누고 강남고등학교에서 농구와 야구를 좋아해. 한없이 호기로운 수컷도 이성 앞에선 그저 찌질할 뿐이다. 그래, 진실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껴안지 않으면 우린 평생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불편한 진실도 안아주어야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자 보자, 우리 학찬이 닮은 거리. 야, 이 뭐고 이거? 봐봐 봐봐. 와, 진짜네? 닮았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누군데? 에이씨, 닮기는 재수. 야, 내가 볼 때 똑같아. 똑같아. 야, 그만해. 학찬이 은주원 닮았다는 말 싫어해. 나이가 몇인데 초딩이냐고. 야, 은주원 닮은 게 어때서? 걔 닮은 윤재도 있는데. 너 좀 듣자. 야, 너가 뭉쳐봐라. 야, 슈퍼스타 은주원 온 김에 기념사진 한번 찍어라. 걔도 같이 찍나? 아, 좁다. 야, 진이 쩔릴 것 같다. 좀 더 붙어봐. 오케이. 하나, 둘, 셋.